자, 함도사님들, 안녕하십니까. 모처럼 산골 날씨가, 거짓말처럼 봄 날씨처럼 이렇게, 바뀌었습니다. 지금 집으로 오는 호스가, 얼어서,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, 자, 부지런히 연결하고, 이래가지고, 이 물이 안 나오게 되면은, 이 호스를 전부 풀어가지고, 자, 오늘은 정말 거짓말처럼, 이 따뜻한, 봄 날씨처럼 바뀌어가지고, 이렇게 물이 막 녹아 내려오고 있습니다. 이럴 때, 잽싸게, 문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, 여러분. 자, 산골짜기가 아무리 춥다 해도 또 이렇게 봄날 같은 날도 또 이렇게 있는 거니까. 양지쪽에 끓여다 놓으면 이게 녹는다니까. 오늘 같은 날 녹아. 앞으로 이런 날 없어요. 이런 날 잽싸게 해서 이게 여기다 끓여다 놓으면 이게 녹더라고.
얼마나 지금 보일러도 걸어가지고 아이고. 일하기가 저 끌려 그게 이제 끌려가고 쭉 당겨 안 나가요 안 나가 왜 안 나가 에이 절대 안 나가 이거 중간중간 풀면서 해야 된다 이거 기름에서 보일러 돌릴까 야 기름에서 보일러 돌릴까 저거 동생이 원래 좀 챙겨주는데 요새 뭐 수 털렸는지 안 오더라고 싸우면 그리고 기름 못 넣는다는 얘기야 얼었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난로 하나하고 전기장판 그런데 그것도 뭐 신통포트라고 보니까 여기에 풀고 그만큼 끌려서 이제 도로에 놓으면 녹아 올려놓으면 녹아 여기 모르겠구나 지금 영상인데 뭐 요번 기회 놓치면 이제 올려는 다음 달이나 돼야 녹겠지 아이고 나 요번 요번에 나무 뺀 거 보니 빼놨는데도 그러더라고. 야, 그 녹긴 녹네. 우리 찌질 나오는데 뭐. 가만히 봐요. 땡겨보래요. 가만히 있어요. 나봐요, 나봐. 야. 방송 내려오네, 다행히.
자, 오늘 모처럼 산골의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동안 한 며칠이나 한 10일 가까이 이 물이 동결돼 가지고 못 먹었는데 지금 녹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가 우리 샘자리인데 물이 뭐 적지 않게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이 정도면 적지 않은 물인데 자,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보기 드물게 따뜻합니다. 요즘엔 이 저 한낮에 그게 짧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렇게 안 하면은 다시 또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. 그래도 막 얼음이 막 나오네요. 녹아 내려와. 지금 연결하면 안 될까? 연결하면. 연결하면 쭉 치고 안 나갈란가? 근데 이게요, 만만찮아요, 이게. 이리 나와도 저 어디 한 군데가 모지게 얼은 데가 있다니까? 그럼. 나오면 저 밑에 거지, 그만 내려가면 쉬운데. 덜렁거려 해요? 나온다. 나온다. 저렇게 나오면 어쨌든 녹는 거야. 태백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.